안녕하세요. 펍지 뉴스 루오피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가 6주년을 맞이하여 개발자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개발자 토크에서는 2023년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가장 기대되는 소식으로 신규 맵 개발을 소개했습니다. 신규 맵 코드네임은 네온. 2023년 신규 맵 네온은 어떤 모습일까요? 신규 맵 네온 소식 함께 보시죠. 배틀그라운드는 다양한 맵을 출시하며 사막, 정글, 빙하, 화산, 도시 등 맵마다 특색 있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나올 만큼 다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올 맵의 컨셉은 어떻게 될까요? 개발자는 신규 맵이 현대적인 도시와 전통적인 장소가 포함된 펍지에서 본 적 없었던 특별한 분위기라고 소개했습니다. 공개된 신규 맵 네온의 모습을 보면 드넓은 평야와 함께 높은 돌산이 있고 새로운 형태의 나무도 보이는데요. 색상이 한국 맵인 테이고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미 한국 맵이 있어 제2의 한국 맵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맵으로 보이시나요? 개발일지를 통해 공개되는 이미지는 힌트를 넣는 편이고 해당 이미지에서 힌트를 찾는다면 저는 높은 돌산이 힌트로 보이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황산이 아닐까 합니다. 중국 안후이성 황산시에 위치한 산으로 신규 맵 네온에 공개된 이미지와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혹시 중국 맵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 성장용 무기 스킨도 중국풍이었잖아요. 간단하게 소개된 자료에서 유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국 맵이 확실한 건 아닙니다. 맵의 테마를 떠나서 어떤 시스템이 추가되는지 기대되는데요. 개발자 토크에서 간단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지형 지물에서의 시스템이 크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규 맵 네온에 바로 적용될지는 미지수지만 개발 계획으로 건물 파괴 기능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존 카라킨 맵에서 건물 파괴 기능을 볼 수 있었죠. 이보다 높은 차원의 시스템을 선보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C4를 건물에 설치하면 건물이 무너지거나 폐차를 BRDM으로 뭉개버리는 기능이랄까요? 이건 저의 생각일 뿐 오피셜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규 맵 네온에서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수류탄과 같은 폭발물을 진흙과 같은 지형에서 터뜨리게 되면 해당 지형이 움푹 파여 참호가 생성되는 시스템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정말 독특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류탄으로 참호가 만들어진 곳에 또다시 수류탄을 던지면 참호가 더 깊어질까요? 신규 맵 네온이 나오면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규 맵 네온은 지상, 공중, 수상에서의 다양한 탈 것으로 신규 맵을 탐험할 수 있고 독특한 신규 무기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규 맵 네온 소식에서 공개된 내용은 아니지만 건플레이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메커니즘을 추가할 계획인데요. 언더베럴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유탄 발사기와 같은 유형을 장착하여 새로운 플레이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더베럴 유형은 유탄 발사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막탄 발사기, 샷건 유형, 손전 등과 같은 유형도 있습니다. 언더베럴은 모든 총기에 부착되는 것이 아닌 하단 레일에 있는 총기에 부착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손잡이 파츠를 달 수 있는 무기에는 장착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자 토크에서 공개된 신규 맵 네온의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출시 일정도 자세하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3년 로드맵에서 소개되었기에 올해 안으로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신규 맵 네온, 어떤 테마의 맵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